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된다?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야 된다. 곧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아,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거기가 율법이죠. 특히 구약 성경이라 그럴 때는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그 모세 오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호수아, 민수기, 신명기. 이것들은 다 율법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러면 그 율법, 모세오경 율법,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돼요. 선지자, 선지자의 글을 포함하면 그리고 율법이 되고 그 글을 선지서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다윗이 말하는 시편 보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것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 그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고 지나가죠. 자,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 그리고 그 성경을 상고해라. 깊이 생각하라. 그 이유는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도 깊이 연구하면 너희는 나를 그 율법에서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면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한 것이고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면 그거는 생명을 즉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 속에 영생이 생명, 즉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준 대상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율법인데 거기서 자꾸 뭐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곧 무조건적 사랑을 율법 속에서 찾지 않고 뭐를 자꾸 찾아내? 조건적인 것을 찾아내.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만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깨우치게 해주려고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가는 거야. 거기서 봐라. 이렇게 하면, 죽인다 그랬잖아. 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 말이 바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 예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무시무시한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 율법 중에 그 율법이 뭐냐면은 이제 그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근데 십계명에는 그냥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모세 율법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만약 간음하다가 잡히면 그 간음을 행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이슬람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뿌리는 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슬람에서는 또는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는 그 믿음의 조상 그러면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다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아브라함, 유대교도 아브라함,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나뉘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교는 철저히 무선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즉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실 때는 말 잘 듣는 놈들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게 뭐예요? 아니라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태어나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전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사실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뭐예요? 피 흘리고 우리 김정은이 대신도 죽어 주셨다.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이는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죠, 사실은.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무조건적 사랑인데, 이거를 자꾸 지금 조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독교 신앙이 처음 탁 생겨났을 때는 드디어 조건적에서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자유란 것은 허용되지 않죠. 오직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만 자유가 흘러. 그래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또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모세 율법에 간음한 자들은 잡아서 성에서 끌어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아주 자기들이 모세 율법을 알기에는 전부 다 철저히 뭐예요? 못된 짓 하면 뭐예요? 죽이라. 그거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조건적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해서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즉, 무엇과 무엇이 부딪히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이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한다 이 말이야. 모세는 조건적입니다. 율법은 다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게 무조건적이라고 하니 예수 당신은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해오는 거죠. 이 도전을 받은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이 그래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제 그 당시의 현실이었죠. 그러다가 정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를 뭐요? 죽이는 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조건적인 분이었다면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을 수 있을까? 예수님 하나님인데 뭐, 새끼들, 야! 하면 다 죽어버릴 텐데, 뭐.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해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도, 김정은이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여도,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죽이시지 뭐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들의 조건적 사고 방식을 적용하면 그거 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조건적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 지금? 생명이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그것이 진실하고 선하고 뭐요? 아름다운 거지. 이렇게 돼서 여러분은 그거를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옳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여러분은 받아들인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남아서 2부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들인 상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이제 가늠한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학자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 바리새인들이라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제 서기관들은 학문적으로 나가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학문 연구라기보다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그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면 존경받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야.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확실하게 다 알고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 율법이 몇 조목이 몇 개가 되었냐 하면요. 631개인가 그랬어요. 그거를 다 지키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 중에, 그런 판국인데, 해필이면 가늠 중에 현장에서 들켜버렸어. 참 재수없어도 많이 없어요. 그렇죠? 가늠 중에 잡힌 여자라고 또 남자는 어쩌고 여자만 잡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참 성추행을 해도 전체로 남자들은 벌 주지를 뭐예요. 그 남자 세계니까. 예. 하나님은 남자 여자 둘 다 그랬는데 어떻게 여자만 끌고 오는 것 같아?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예수께 말합니다. 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소? 자, 이게 이제 모세의 율법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그 첨예한 이제 부딪힘이에요. 이 갈등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간음 중에 잡힌 사람들을 잡아다가 돌로 치라는, 쳐 죽이라는 율법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안 보여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율법 안에도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바로 이 율법 속에 숨어 있는 예수, 즉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이 무시무시한 조건, 철저히 조건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율법 속에 들어 있냐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전에 답을 해야 돼요. 그것도 몰라, 이 새끼들아. 그러면 안 돼.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렇으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근데 답변을 하시되, 이렇게 이론적으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답변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너희들은 잡신에 씌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만 상대방을 면박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뭐를 쓰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땅에 닿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이 그 쓴 게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뭐를 썼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엇을 썼느냐를 알려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쓰는 것을 보고 어떻게 뭐예요?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추리를 해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비하인드 스토리라 그래. 요즘 말로.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이면에 이렇기 때문에 표면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 성경을 연구할 땐 다 그런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또는 행동하신 이유는 그 이면에 어떤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성경은 이거를 안 보면, 완전히 뒤죽박죽돼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썼습니다. 쓰고 계신데, 계속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계속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쓰시다가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무엇을 쓰고 계셨을까? 에? 그 사람들 죄를 썼겠다. 이제 그게 이제 주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돌을 탁 들고 온 이제 이제 그 남자들만 있는 거죠. 돌을 탁 들고 온 이제 참 우리 대관님의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대관이라. 그래서 그 지도자들 중에는 임영일이도 있고 이재명이도 있고 이대관이도 있고 다 폼 잡고 이제 돌 써주. 그래서 예수님이 임영일 이름 딱 쓰고 너도 매달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에 가정부를 건드렸다. 이대관. 그래 놓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예수님이 그랬을까? 예? 그렇게는 안 했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다 죄인들을 사랑하셔.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가지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공개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그래서 뭐 성추행범들은 뭐예요? 뭐 인터넷상에 뭐 명단을 올린다든가 이거 그런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의 죄를 쓰고 있었다. 저는 도저히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 예수님의 인격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를 썼는지 이제 좀 이따가 답하기로 하고, 예수님이 다 쓰시다가 마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은 뭐냐면은,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자가 쳐야 된다. 다 같은 죄인끼리 무슨 돌로 치느냐. 이제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심상찮죠. 그렇죠? 다 같은 죄인끼리. 근데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라도 막 돌로 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란 말은 죄인들이 죄인들을 그렇게 정죄할 수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로 칠 수는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이 죄인들끼리 그렇게 하라는 뜻이 뭐예요? 아니었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은, 너희들이 다 죄인들이다. 그 말은, 너희들은 다 뭐예요? 이기적이고, 욕심을 가진 사람들,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인 죄인들이다. 근데 너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돌로 치라. 죄인 아닌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말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이거를 발전시키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거기에 한 30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그럼 그 30명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야 죄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왜 죄 없는 사람이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본인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로마서 4장 5절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그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나니 하는 이 참 끝내주는 말씀 그 말씀에 의거해서 너희 중에 혹시 나를 아는 사람 없냐? 너희 중에 혹시 그동안 이 모세율법을 연구하다가 그 속에 무조건적 사랑인 나,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 없느냐? 그 사람은 돌로 칠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돌로 칠 자격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 돌로 치라는 모세율법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뭐요? 발견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돌로 치라는 그 율법 속에 나 예수를 발견을 못하니까 지금 돌을 집어들고 지금 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다. 아시겠죠? 근데 너희 중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그런 가늠한 사람을 잡아서 돌로 치라는 그 율법 속에 나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모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 깨달은 사람이 져야지. 이게 무슨 의미,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 이 율법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돌 들고 죽이겠다고 온 거는 율법의 글자만 안 거지, 그 율법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돌로 칠 자격이 뭐예요? 없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을 하는 법을 뭐예요? 법을 바로 이해하고 집행을 해야지. 수박 끝핥기로 법을 해석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죽이라 그랬다고 죽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으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글자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면 그날에 그날은 쉬라고 돼 있거든요. 쉬어라, 쉬라. 그 쉬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이 사람들 모르는 거야. 쉬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 쉬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날 만나라는 거지. 왜? 무조건적 사랑을 만나서 내가 받아들이면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만 우리 인간들은 쉴 수가,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영적 의미를 그냥 망각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러니까 밥도 짓지 마라. 뭐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안식일에는 뭐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미국 가도 있고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아이고 똥이 마려서 똥을 싸놓고서는 이 화장실 이거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그래서 운전도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이것도 너무 까다로우니까 자기들끼리 또 고치는 거야.
5km 이내에서는 운전을 해도 되고, 지금 그래서 율법 그 글자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은 그래야만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이슬람도 마찬가지. 유대교도 마찬가지. 기독교에도 그런 철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 그 안식이, 쉼이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해야만 우린 쉼이 있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오직 너희들은 이 율법 속에 있는 나,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를 아직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아직도 못 봤죠, 그렇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봐야 돼? 어떻게 봐야 예수가 보이겠소? 그렇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다를 아는 사람은 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그럴 리가 뭐요? 없다는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하고 그렇다면 그런데 읽어보니까 분명히 돌로 쳐 뭐요?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것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다른 뜻일 것이다. 를 생각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내야 되지. 그냥 글자 그대로면 땅에 있는 돌 들어서 쳐 죽여. 그렇죠? 그러면 그 도.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면 첫째, 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돼. 그렇죠? 돌. 돌. 자, 돌을 연구를 해봅시다. 성경을 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돌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 그래서, 베드로,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한번 읽어봐야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무엇이다? 돌이시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돌이라면 그거는 땅바닥에 있는 돌이 아니라 누가 돌이다? 예수님이 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은 돌인데 무슨 돌이다? 산돌이다.
영어로 하면 living stone, 즉 생명의 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산에서 돌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상징하는 큰 신상을 파괴해요. 아시겠죠? 그것은 이 세상에 산돌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구약 성경에서도 돌을 예수 돌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아는 베드로도 산돌이시다. 너희도 산돌. 너희도 산돌이 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의 구약 성경의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도배로고 요긴한 모퉁이 돌, 모퉁이 돌.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란 건 뭐예요? 모퉁이 돌은 옛날엔 집을 지을 때 되게 큰 집을 다 돌로 지었어. 그래서 모퉁이 돌은 맨 집 지을 때 맨 처음에 탁 놓는 돌입니다. 그렇죠?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치수를 재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 돌을 뭐라 불러요? 초석, 초석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모퉁이 돌을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산돌, 모퉁이 돌. 그리고 또 건축자들, 건축자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 또는 그 유대인들 중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그 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뭐냐? 돌쇠라고 그러면 됩니다. 돌쇠. 그런데 여러분, 한자에도 그 예수님이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가 있습니다. 아, 참. 아. 자, 예수님은 우주의 뭐예요? 왕이십니다. 아. 어떤 왕이에요? 영구한 왕입니다. 그렇죠. 이 글자의 뜻이 뭐게? 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된 판인지 제 이름에다가 이 글자를 붙여줘. 그 이상구 할 때 붙여. 그 저는 아주 불만이 많았어요. 나보고 뭐 돌이래. 돌구자요. 네.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도 뭣도 모르고, 그래서 이 돌구자는 이조시대는 절대로 평민들은 사용 허가가 안 났어요. 이름에 이걸 못 썼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 아들 이구구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글자였어요. 아. 그래서 제 이름이 그러고 보니까 참 좋죠. 서로 상자에 돌구자. 그러면 우리 서로가 예수님처럼 되자. 그 이름 값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참 재밌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죄가 많은 곳에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는 그렇게 글자 그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 리가 없죠.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돌로, 자, 그래서 그런 죄인들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면 돌을 어떻게 해야 돼? 돌을 던져야 돼요. 전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왜 성경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을까? 몽둥이로 때려 죽이라 그러지도 않고, 무슨 뭐, 목 졸라 죽이라 그러지도 않고, 교수형을, 그것도 희한한 방법을 쓴다. 예. 네. 그러니까 돌은 여러 사람들이 던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여러 사람들이 그 죄인에게 무엇을 던지라는 말입니까? 죄가 많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라는 얘기야. 그 돌은 예수니까 그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을 던지라. 예. 네. 감동적이죠, 그렇죠? 예. 네. 이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모세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죠인이 사랑을 듬뿍 받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뭐요?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해야지. 탁! 이렇게.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을 취급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멋있어요? 아니, 멋있어요? 눈물나게 멋있어. 예. 네. 눈물나게 멋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다시 땅에다가 쓰십니다. 뭐를 썼느냐? 자, 뭐를 썼느냐 하는 거는 이제 답이 거의 나옵니다. 뭐를 썼겠어요?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가늠한 자를 죽이는 하나님은 뭐요? 아니다라는 걸 써야죠. 그렇죠? 예, 네,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늠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요? 다윗 왕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썼다고 봅니다. 나는 가늠한 다윗 왕을 용서하였노라. 결국 돌을 던진다는 것은 용서하신다는 얘기야.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신다는 뜻이지. 여러분 이 얘기 한 개만 깨달으셔도 성경 전체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얘기는 와, 위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 견해는 아주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돌을 든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아, 다윗을 용서했대. 맞아요, 맞아요.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러네.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때까지 모세율법을 분명히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자신있게 뭐예요? 땅에 굴러댕기는 돌멩이를 들었는데, 이게 말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거. 그날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왜 이런 율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 왕을 용서했는지. 그렇죠. 이게 모순이 아닌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 성령께서 이 율법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뭐요?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전문가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 자체가 웃기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여기에 제일 슬픈 말이 뭐예요? 나가고입니다. 나가고. 여기 이게 이제 슬픈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이 말입니다. 떠나가면 안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붙들어야 돼. 예수님, 제가 뭘 아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것이 뭐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했는데, 다 떠나가 버렸어.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그 돌을 들고 온 30명의 사람들과 이 여자, 모두 총 31명 중에 제일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게? 여자. 이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만 안 떠난 거야. 왜? 그렇죠. 다윗을 용서하신 분이야. 가만 보니까 다윗이 가늠한 것처럼 자기도 가늠했고,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돌이 뭐예요? 돌로 쳐 죽이란 말이 땅에 굴러댕기는 돌을 집어서 던져서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돌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대개 그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장녀들입니다. 장녀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장녀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장녀들은 어떻게 하고 사는 거예요? 천국이고 뭐고 지옥 뭐 할 수 없지, 가지 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장녀들 중에 이 여자는, 하나님이 그래도 장녀가 뭐 장녀가 되고 싶어서 장녀가 된 사람들은 없어요. 형편상, 사정상 어떻게 해요? 장녀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생계형이야.
이런 운명에 처한,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의 올무, 누구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함정에 빠졌다죠. 예수님은 그런 장녀들과 같은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죄 속에서 사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뭐가 있어? 희망이 있어. 희망.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아무리 험하게 살았고 나쁘게 살았고 앙큼하게 살았고 거짓말했고 잡년 잡놈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런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도덕적으로는 죄가 많아도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구원을 받아들인다. 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참 예수님 허탈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을 좀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앉아서 쓰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돌을 놓고 이제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뭐예요? 못했다는 사실이 나타나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떠나버리는 것은 왜 떠나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지금 뭐예요? 폼 잡고 월급 받고 존경받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다 무너지니까. 그 세상적 존경과 돈에 묶여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지난 34년 동안을 안식일 교회에 충성을 하다가, 여러분, 저만큼 안식일 교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런 사람 없어요. 저를 초청을 못해가지고 박사님 언제쯤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면 대접 잘 해주죠. 그러다가 제가 지금 뭐예요? 아, 안식일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나를 제가 책을 써서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존경, 그 사랑, 그 대접, 선물도 있었어. 제가 막 넥타이가 막 거짓말도 아니죠. 이거 한 300개가 있을 거예요. 300. 네. 막 주체할 수 없어. 넥타이, 양말, 뭐 네, 와이셔츠, 뭐
장갑 뭐 이래 가지고 뭐 이제는 그거 하나도 없어. 이제는 오라는 데도 없고. 네? 오라는 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게? 그 사람들도 이 교단에서 교단으로부터 받는 그런 혜택을 뭐요? 포기한 사람들이 지금 그런 형편이 있어.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그런 분들 대표가 여기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그게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다고 여기는 유대교의 교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도 그 아들마저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무서운 사단의 세상이 진리를 짓밟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한 그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가고 없잖아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뭐요? 다 용서했다. 그렇지. 여자가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아닙니다. 여자가 뭐 여기서 회개했어요? 아닙니다. 죽음을 직면한 이 불쌍한 사단의 악령의 함정에 빠진 그 딸을 무조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이 딸은 이제 예수를 떠날까 안 떠날까? 안 떠났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무조건 구원해주면 뭐 다 뭐 지 마음대로 살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아본 일이 없어서 몰라요. 그 무조건적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서 구원은 무조건적인 거라고 가르칠 때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그 감사, 그 감동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그건 자기들이 얼마나 그 영적인 체험을 자기 삶 속에서 해본 일이 없는가를 아주 여실히 나타내는 것밖에 안 돼요. 말은 돼요, 안 돼요, 말은. 말은 되죠. 무조건적으로 구원해놓으면 뭐예요? 그러면 내가 또 뭐 무슨 짓을 해도 또 무조건적으로, 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술도 처먹고 살자. 그게 구원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들이댑니다. 아시겠죠? 구원을 안 받아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 이야기는 참 멋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모든 일을 하신 것들 중에는 다 이런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유전자는 켜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